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Children of the Su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 신작 저격 게임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무슨 게임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제작진분께서 스팀 키를 알려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그냥 쉬자. 오야, 그래픽 되게 무섭다. 진짜 기괴하다. 뭐야 이게? 에? 어? 아, 쉬싼다. 아니, 오줌팔이 장난이 아닌데 저 친구? 와, 그래픽 진짜 특이하다. 그래서 난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언어가 전혀 없네? 오! 주위를 둘러보고 표적을 찾아라. 오, 이거 되게 특이해요. 키보드가 아니라 마우스로 움직여요. 마우스로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얘가 왼쪽으로 뛰고, 오른쪽으로 뛰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네요. 그래서 표적이 명확하면 조준하라. 좌클릭으로 에임 상태에 들어가고 표식 남기기 확대. 이제 다음 녀석을 쏴라. 도망갑니다. 붕괴한 가정. 놈들의 머릿속엔 바이러스가 산다. 이게 막 캐릭터가 조잡하게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마우스로만 플레이가 가능해요. 마우스로만.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이제 한 놈이 더 있는데. 아이씨, 가려서 안 보여. 어, 됐다. 다 보인다. 이렇게 에임을 하고 얘부터 한번 쏘자. 이게 지금 보니까 저격을 해서 총알이 여기에 박히면 탄도를 회전해서 여기로 이렇게 팅팅팅 이렇게 튕겨져서 맞게 되는 것 같던데? 한번 해보자. 두펑. 그지? 맞네. 두펑. 디펑. 도망간다. 어림도 없지. Dead. 좋아. 레벨 소요 시간이 마이너스 점수로 들어가는군요. 탄도 여러 번 발사하면은 점수가 점점 까이나 봐요. 그렇군요. 계속 가기. 근데 점수가 있는 거 보니까 스토리보다는 그냥 어떻게 스타일리시하게 쏘나 그렇게 해서 점수 달성하는 게 주된 목적인 게임인가 봐. 콘도르. 놈은 움직이면 날개를 펼친다. 되게 심플한 게임이네. 놈은 움직이면 날개를 펼친다. 이렇게 네 명이겠지? 더 있진 않겠죠? 각도가 지금
이 친구가 여기 갔을 때 속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으세요. Dead. 딩중당딩. 오. 진태양난 연료 탱크는 세상을 환하게 불태운다. 야, 좀 우리 스타일 게임은 아니다, 그지? 우리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몰입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정말 정말 단순한 저격 게임이야. 여기랑 저기랑 엄청 멀리 있는데? 아, 제 시작 잘못 쐈어요. 어, 가면을 우클릭을 눌러서 가면을 쓸 수도 있고 가면을 다시 벗을 수도 있네요. 한쪽 가볼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대네. 이게 지금 보니까 절대 들킬 일은 없어요. 들켜서 게임 오버가 되는 게임은 아니에요. 오케이. 저력 조준. 이게 두 번에 나눠서 써야 되나? 다섯 명. 1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망간다. 안녕. 그 다음은 표적이 두 번에 나눠서 쏠 수 없네, 절대. 어떻게 써야 되지? 안녕? 안녕! 아니, 나 캡처보드가 좀 이상해. 잠깐 껐다 켤게요. 잘 나와? 야, 근데 요즘에 내가 진짜 게임 권태기가 올만하지? 게임이 좀 다 별로야. 이건 진짜 그냥 혼자 놀기 좋은 게임. 다른 사람들도 내가 스트리밍 하는 거 좀 봤는데 신작 게임을 하기보단 옛날에 재밌게 했던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더라. 연료 탱크를 쏘라고? 아, 아까 기름 넣던 저게 힌트였어? 이거?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 명을 죽였다고 해도 여기는 여기도 열렸고 뭐. 아, 이해했어. 여기에 차가 한 대 더 있었거든. 이렇게 하는 거네. 아무도 죽이지 못해도 연료 탱크는 쏠 수 있다구나. 죽어. Dead. 됐다. 증거 인멸. 불타는 탄환은 고통을 주는 탄환이다. 어? 뭐지? 이제 점점 스토리가 밝혀지나 봐. 내가 왜 이 노란 옷을 입은 애들을 죽이고 있는지. 난 경찰인 줄 알았거든? 베레모 같은 걸 쓰고 있길래 경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이비 종교단체네. 그중 사이비 종교단체 맞는 것 같아. 건물 안에도 지금 있었거든? 어? 승 지나가 버려. 어, 저기 또 있다. 어, 아니었고. 나는 당황했고. 어, 있네. 있어, 있어. 있잖아. 붕. 붕. 불타는 탄환은 고통을 주는 탄환이다가 갑자기 지금 체크됐거든요? 어, 마지막 한 놈이 어딨어? 그리고 저기 있다. 빰. 예. 됐다. 계속하게 사냥 시작. 불타는 탄환은 고통을 주는 탄환이다. 놈은 움직이면 날개를 펼친다. 놈들의 머릿속엔 바이러스가 산다. 아, 이게 스토리의 힌트인가? 그니까 게임 플레이의 힌트인가 봐. 조식 시간. 별 의미 없는 건가? 계속 가봅시다. 뭐야, 새가 불타고 있는데? 뭐지? 조식 시간. 새들을 맞춰야 되는 건가? 아, 조식 시간이라는 게 진짜 그 동물을 맞춰야 되나 보다. 맞네. 애들이 불타고 있는 이유는 맞춰야 하는 표적들이기 때문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한 놈 어딨어? 일곱. 오케이. Let's go.
나가나? 어 맞았다. 잘 조준해. 됐어. 이제 생선을 맞추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를 타. 어, 밥 먹는다. 밥도 간지나게 먹네, 저 친구. 계속하기. 시체 은닉. 경치는 높을수록 좋다. 다리가 잘렸어. 어? 딸인지 아낸지 아들인진 모르겠는데 저 남자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가족인가? 전 얘가 지금 탈출을 감행했네. 아빠 다리 잘린 거 보고. 아내는 아까 그 사이비 교주 옆에서 기쁜 얼굴로 임신한 상태였잖아. 그래서 아마 아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왼쪽 나무를 향해 쏴라? 이거? 뭐, 뭘 쏘라는 거야? 이거? 버튼을 꾹 누른 채 움직여서 탄도를 수정하라. 이제 숨어있는 적을 쏴라. 어디 있는데? 와우. 재밌어지는걸. 오케이 알겠어. 날아가면서 어, 적들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니까 쏘면서 봐야겠네. 아니 시체였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가지고. 이거냐? 이거당. 나머지 한 놈 어딨어? 이거냐? 이거냐? 마지막 한 놈은. 마지막 한 놈은. 친구야! 어딨니? 어딨어? 여기 있구나. Dead. 오, 막 휜다 총알이. 미쳤다. 실제로 이렇게 쏠 수 있으면은 그는 신이 내린 저격수가 되겠죠. 옛집 놈들의 심장에 관문을 뚫어라. 들 기도한다. Children of the Sun.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이들. 게임 제목이죠. 내 나를 뜻하는 얘긴 줄 알았는데 저 종교 단체의 이름인가 봐. 저건가?
잠시만요. 기쁨이가 왔어. 자,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여기로 한번 쏴. 오, 다행이다. 맞췄다. 애들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고, 저쪽 아래 비스듬하게. 오케이. 머리만 맞춰야 되는 거는 또 아니야. 지금 두 명 남았거든. 여기랑 여기죠. 와, 동선 좀 보자. 와, 씨. 말도 안 돼. 머리 전시관 일석이조. 오. 어, 지금 얘네들도 지금 상황 파악했어.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라는 것을. 머리 전시가 총 9명. 6명. 7명. 적은데? 어, 저 있다. 아이고, 잘못했다. 8명. 타겟팅 안 된 사람 손. 어딨어? 이 정도면 쟤네 나 눈치 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있네.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쟤네 망원경은 왜 쓰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나 못 보면서. 어, 저기 있다. 오케이. 자, 어떤 순서로 잡을까? 그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쏴!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야, 이 방향을 너무 많이 틀을 순 없구나. 다시 건물 안에 있는 애들부터 죽일까? 아니야, 이 순서가 맞아. 좋아.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네. 다시 건물 안부터 쏴보자 그러면. 아, 어려워.
동선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지금이야. 왜 모든 동선은 파악했다.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하! 지금 이 1번이 되게 중요한 열쇠인데 어떤 타이밍에 써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 어? 지금이네. 답이었구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쪽 안녕. 덴 팅팅팅팅통통통통통. 좋았다. 점령된 말 놈들이 모두 보인다. 근데 꼭 한 발로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아, 한 번 죽기 시작하면 어? 뭐야? 차가 왜 공중에 떠 있어? 애들 다 어디 있는데? 저기 있다. 어, 엄청 멀리 있어. 여섯 명이 숨어 있다고? 근데 차가 어떻게 공중에 떠있죠? 일단 여기에다가 쏴보자. 이제 보인다. 얘 죽었네? 내려봐, 삼동아. 내가 이 녀석들을 내가 다 처리하고 문을 열어줄게. 다 어딨어요? 다 어딨어요? 살려줘요! 아! 짜증나. 얜 뭐야?
어, 아이 커브가 이거밖에 안 돌아가. 아이 옷. 아, 애들이 어디 있는지 텅 안 보이네. 어, 여기 있다. 드디어 찾았다. 죽어.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요? 너. 어. 일단 여기 박어. 마지막. 네. 와, 이거 동선 미쳤다. 지금 총알이 물리 법칙을 완전 무시했어. 미쳤음. 어, 그냥 X 표시가 돼 있네. 죽었어. 다 죽이고 총을 닦고 있는 중. 아, 깜짝이야. 아우, 아이 눈뽕. 방금 사람 죽였어. 총알 수집하라. 죽여라.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아니, 아이, 조작감, 진짜. 아니, 이런 미친 미니게임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아니야! 아, 형, 나 너무 신경질이 나요. 아니 아우, 왜 내가 가야 할 길에 쟤네가 정확하게 있니? 쟤네 약간 나보고 오는 느낌인데? 아니 아! 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내가 벽에 부딪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저 경비 있는 방향으로 목을 트네요. 죽고 싶어서. 다 먹었어. 이제 뭐 어떡해? 이제 뭐 어떡해? 아, 총알을 먹었으니까 다 죽여? 아. 팩맨이야? 아, 잡았다. 아우, 눈뽕! 차. 됐어. 42점. 우리 얼마나 더 해야 돼? 전략적 후퇴. 햇빛은 관통하여 빛난다.
어렸을 때부터 사격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네. 총알을 휘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주인공이. 방패 들고 있네? 반짝이는 약점을 노려 두 적을 맞추면 탄착 지점에서 자유롭게 재조준할 수 있다. 재조준 표시기가 흰색으로 변했다. 약점 두 개를 맞춰 재조준을 완전히 충전하라. 재조준 표시기가 노랗게 변했으니 이제 재조준을 할 수 있다. 멀리 보이는 화살표 중 하나를 향해 발사한 후 탄환이 날아가는 중에 한 번 눌러 재조준을 활성화하라. 이제 남은 두 녀석을 쏴라. 아, 완전 멈춰서 이렇게 쏠 수 있네. 대박. 재능이라기보다 초능력에 가깝지 않아요? 그쵸. 진짜 개사기 능력이네. 등짝! 등짝을 보자! 팔 머리 어디 있어? 저기 있어. 나이스. 산둥아, 가만 좀 물어라. 아빠가 게임하고 있는 거 재미없니? 너도 옆에서 같이 보렴. 나가. 동남이도 나가. 이 녀석들,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자. 흥건이 고인 피, 죽음에 휘말린 자들. 뭐야? 뭐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차 타고 드리프트 하면서 놀고 있는 거구나. 그러네. 7명. 지금 아, 이거 방패. 저 눈 쪽을 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와. 와. 뒤져. 너도 너 뭘 쳐다봐. 와, 와, 와. 잠깐만, 어딨어? 저기 어딨어?
팅팅 퉁퉁 탕탕. 멋있다. 동선미 쳤구요. 거짓의 제조. 이게 총알이 자유분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제약이 꽤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도주한다. 안녕. 아무도 없지. 어디 있어 다들? 다 어디 있어? 얘들아, 다 어디 저 있다. 나머지 두 놈. 얘들아. 아까 한 놈이 여기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것 같던데. 정확히 봤죠? 미쳤죠? 와, 이건 뭐 거의 그냥 그 누구야?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아 욘두. 이거 욘두 아니야? 욘두? 이건 그냥 욘두인데? 욘두가 영화에서 왜 이렇게 빨리 죽었나에 대한 논의도 있던데, 그 밸런스 너무 벨붕이라서 그냥 영화에서 죽여버렸다 이런 설이 있던데. 갓 욘두님 보고 싶습니다. 아니 뭔가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짧게 보여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좀 속상해요? 7명. 아까 그 방패 들은 놈 어디 갔어? 일단 쟤부터 죽이자. 야! 방패 들은 놈. 아까 빗나간 방패 들은 놈 어디 있어요? 그럼 위로 쏘자. 어? 여기 위에도 있었네. 아, 끝. 한 발이면 충분하다. 팅티딩팅팅 탱탱탱탱 후라이팬 놀이. 다음 주유소.
적의 방탄복은 파워샷으로만 관통할 수 있다. 적을 조준하라. 방탄복? 버튼을 꾹 눌러 속도를 높인다. 최대 속도면 방탄복을 관통할 수 있다. 우와 씨. 아 가속할 수 있구나. 그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겠네. 충분한 가속을 받지 못하면은 쟤를 못 잡아. 알바노! 그냥 차를 쏘면 되지! 잘 죽었죠? 머리. 아, 안 돼. 친구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파워샷으로 쏘면 별난가? 아, 깜짝이야. 안녕? 오케이 잡았다. 두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어디 있어? 생각보다 저기 안에 있었네. 건물 안에. 잘못 왔다. 자 어쨌든 위치는 다 알았구요. 여기. 어? 어이씨. 야, 방탄복 되게 단단한데? 이 정도 가속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안에 있는 사람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제발 제발 나타나줘. 제발 나타나줘. 보인다! 아이씨 안되네. 좋아, 완벽한 동선을 파악했어. 난 이 친구부터 죽이고 제 얼굴 좀 틀어. 그래. 다음에 아 미치겠네. 이거 가속받는 거
건물 안에 있는 녀석부터 조지자. 이거 안 되겠다. 보인다. 그리고 마무리는 엔진 샷. 예. 퉁퉁퉁퉁퉁. 깔끔했다. 오, 랭킹 되게 높아. 369위. 아까는 막 계속 2000, 4000, 6000이 막 이랬었는데. 잘했다. 중심가 350m는 길어. 이 각 스테이지마다 도전 과제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아까도 자동차가 공중에 뜨더니 확실하게 지금 이게 사이비가 아닌가 봐. 나 여기 궁금해. 들어가 봐야지. 아무것도 없잖아! 이 가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었냐? 어, 죽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어디 있는데? 위로 올라가서 시야를 확보한다. 어우, 눈 부셔. 저기 있네. 여기 안에 있네. 그 다음엔? 아이씨.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 거야? 아, 이 위에 있네. 아니, 저 자식 다른 애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쉬고 있네? 좀 이따 보자노. 아니, 지금 보자노. 비록 적이라도, 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도 있는데. 어우, 야, 방탄이었네? 다시. 와씨. 여러분들 화면 엄청 깨지지 않아요? 나이스. 얘 너무 가까운데? 어딨어 애들이? 오! 와, 이것도 파워샷이 안 돼? 아, 파워샷이 거리가 엄청 멀어야 되나 보다.
미치겠네. 아, 여기 있네. 마지막 한 명이 뒤졌다. 여기 있네. 아, 나 이거 그 마지막 한 명이 아니었네.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한 명은 또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짱 멀리서? 짱짱 세게. 아. 좀 더 멀리 갈 걸. 아, 진짜 씨, 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확실히 다 알았죠. 어딨어? 야! 너 멀어! 아! 아, 뭐 한겨? 일단 쟤를 맨 마지막에 잡을 생각을 하지 말자. 아, 여기에서 바로 그냥. 아, 근데 얘를 잡아야 되는데. 잡고 여기 있다가 얘를 잡으려면 이걸 폭파시키면 돼. 좋아. 아우 씨, 놓칠 뻔했네. 끝났어. 후. 와, 팅팅통통 팅팅팅팅. 후라이팬 놀이 쩐다. 아, 근데 게임 진짜 재밌네요. 어, 그래? 재밌게 봐줘서 다행이네. 지옥의 뮤직 스테이지. 놈이 입구를 막고 있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쟤? 와, 이 몇 명이 있는 거야? 지옥의 뮤직 스테이지. 놈이 입구를 막고 있어. 오, 이거 난이도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얘부터 죽이자. 얘 방탄복이야. 어? 옆에가 막혀있네?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 이게 한 마리 또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을 마지막에 죽여야 되는 건가?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아, 여기 짱 많네. 다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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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섯 명 남았는데 다 어디 있어? 얘들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겨우 맞췄다. 와씨. 맞추고 마지막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자, 됐어. 보냈네. 아, 어떡하지?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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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네. 안 닿는다. 와, 짱 많아.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 가자. 콤보가 안 끊기게 최대한 빠르게. 탱! 아이씨. 하, 또 동선 거지같이 짰네. 가오샨 날리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여기서 거기 샷!
디디디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통. 나이스. 7시간 되어 가는데 안 졸리세요? 그러게요.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에 이어서 하자. 하다 보니까 또 재밌네. 이게 또 맛이 있네. 스토리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게임 자체도 재밌는데 스토리가 나 너무 궁금해. 다 깨면 알게 되겠지? 스토리가 있긴 있어.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는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진짜 그냥 게임만 봤을 땐 그냥 정말 단순한 퍼즐 게임이거든? 근데 이게 또 저격이라는 그 컨셉과 뭔가 있어 보이는 스토리로 잘 치장해 놓은 게임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게임인 것 같다. 다음에 더 이어서 플레이 해봅시다. 기회가 있다면. 마치도록 하죠.